오늘은 PPF 그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헤드라이트 지금 PPF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통 그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도장면도 그렇고 PPF 필름이 이제 황변이 왔거나 뭐 상처가 나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PPF를 잘못 제거하게 되면 끈적이가 안 남는 필름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남게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 자, 일단 열을 좀 줍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열을 주고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살짝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자, 필름을 이렇게 내쪽 방향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버리게 되면 이 안쪽에 끈적이가 남을 수 있어요. 직각으로 들게 되면 안 남는 것도 있는데, 이제 필름에 따라 달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이 안쪽에 헤드라이트 UV층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장, 이 도색이 범퍼가 제도장인 상태, 원래 도장이 아니고 제도장인 상태 같은 경우는 필름이 뛰면서 도장이 떨어질 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도장인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떼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대기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뛰는 것도 좋은데,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제 좀 나눠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뛰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면서, 당기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당기면서 뛰는 게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안전하게 뛸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공한 지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재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세요. 황변. 노란하죠? 이렇게 저가형 필름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 자, 이 필름이 어떤 필름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격을 입을 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황변이 오는 필름이다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필름을 할때좀 좋은 필름으로 하셔야 오래 써요. 지금 2년 됐는데 저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뛰는 방법. 자, 꿀팁. 꿀팁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은요.